안녕하세요. 플라씨입니다. 아, 오늘 제가 튜브를 가려고 여기 끄댕오빠네 집에 왔어요. 이게 튜블리토라는 튜브인데 초경량 튜브래요. 그래서 39g밖에 안 하고 원래 기존 튜브가 200g 정도 하는데 이게 39g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이걸 좀 줄여보고자 튜브라도 좀 가벼운 거를 쓰고자 오늘은 이 튜브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사실 튜브를 바꿔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혹시 제가 못하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못하면 의사소통 못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여기 앞에 다 불러놨습니다. 라이딩 하는 도중에 튜브 터진 적이 별로 없어서 한 번 있나? 가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튜블리토 튜브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튜브가 한 8,000원 정도 하면 이게 가격이 무려 4만원이나 한다는 점. 무조건 가벼우면 비싸다. 아무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아, 이거 누가 추팝 춥스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건 기본 튜브. 공구통에 넣으면 이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걸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나 너무 오랜만에. 내가 이거를 한 2년 전에 갈아본 것 같아. 다른 걸 그렇게 많이 타는데 튜브 갈 일이 없었단 말이야. 진짜 펌프 안 나는 사람은 정말 안 나요. 진짜 라이딩 도중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잘 가는 사람들이 갈아줘. 왜냐면 라이딩이 주체가 되잖아. 가는 걸 연습을 해봐도 항상 보면 까먹어. 또 안 하다 보면. 어? 오! 오! 됐어, 됐어! 아! 멋있지? 쉽게 하는 거 되게 힘을 한다. 아! 쉽게 한다고? 한정한 튜브를 빼줍니다. 이거는 다시 쓰면 되잖아. 오빠 줄까? 나 줘. 아, 이렇게 될 거 엄청 쉽네. 이제 터져야 이제 어렵다는 느낌이지. 제가 4만 날아갈 것 같은데. 아, 4만? 4만은 지금 헛구멍을 날아갈 것 같은데. 자신있게. 어머! 됐어. 펌프가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거는 튜브가 약간 다른데 느낌이? 부들부들한데? 미끌미끌 비닐로 같은? 되게 좋은 쇼핑백이지? 자, 이렇게 잘 넣어줍니다. 이거는 딱 맞네? 원래 전에 막 남았었는데? 제가 볼 때 저거 좀 시키지 않고 잘못 같은 게 좀 좋다고. 튜브를 넣고 타이어를 잘 닫아줍니다. 이게 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또 터트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이거 튜브 사이에 끼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비싼 튜브 날아갈까봐 무서워. 여러분, 이게 검은 튜브보다는 훨씬 더 끼기는 쉬운 것 같아요. 땀이 너무 나. 위기의 순간. 응? 얼마나 쉽게 넣을 수 있는 마지막 완물이. 근데 이게 주황색이라서 좋다. 왜냐면 여기가 안 되는데 분리가? 아 여기를 이렇게 1차적으로 튜브를 안에 넣었습니다. 누토를 안에 넣어줬고요. 바람을 살짝 넣어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럼 좀 빼야 돼. 이게 주황색이라서 확인하기가 편해. 됐어. 되게 튄다. 되게 튄다, 진짜. 이거 자랑해도 되고 4만원짜리 튜브다. 주황색. 그니까 주황색 테이프를 가만히 있겠네. 자, 이제 우리 도망가자. 아니야, 도망가지 마. 나 4만원짜리. 이 퍼프 4만원짜리야? 빨간 테이프 다시. 아니야, 마지막. 됐다! 헷! 야, 안 터지고 다 했어. 짠! 빼다 터진다. 짠! 완성! 땀나. 150g 가벼워졌다. 튕겨 봐봐. 여기 땅에. 저 터진 케이크 있거든. 아, 진짜? 근데 뭐 무섭잖아. 튜브만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 이거 150g 가벼워졌어요. 자, 다음 갑시다. 아, 또 해야 된 거야? 이거 몇 분 걸리는지. 아, 이번엔 내가 시계 재줄게. 이소라 씨는 과연 튜브를 몇 분에 갈 수 있을까요? 10분이요. 저 7분이요. 저 5분 안에 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는 펴놓고. 시작.
자, 제가 아까 해봤으니까 이거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라이딩 도중에 펑크가 났어. 일단 발을 갈고. 여기서 5분 걸린다, 야. 야, 여기서 3분. 야, 진짜 3분. 아니야. 다이얼을 찍고 있습니다. 1분 경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앞에서 3분 것 같아, 여기서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빠질까? 항상 이게 문제야. 어, 됐어, 됐어.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거 튜브를 뺍니다. 오! 물이 있어, 물. 우중 라이딩의 결과. 물이 떨어지는데요? 어, 이거 이 시간은 빼주세요. 물 빼는 시간. 이게 펑크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거. 안 났어, 안 났어. 펑크 안 났어. 업체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자, 엄청 빠르죠? 진짜 빨라, 오. 어, 씨, 꼬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몇 분? 6분 58초. 네? 7분. 아, 네? 벌써요? 세상, 시간 참 빠르구만. 펑크내진 않겠지, 이걸로? 어, 이거 씹힌 건가? 아니? 왜? 귀 부수겠다. 왜 그래? 야, 왜 안 들어오냐, 얘? 어, 됐다. 오. 아, 근데 엄청 찌뿌졌어. 아, 바람을 좀 넣고? 바람을 넣고? 터치네. 들었으니까 천천히. 아, 몇 분 지났는데요? 아, 나 10분 안에 들어간다, 내가. 다 됐어. 아, 여러분 다 됐어요. 어, 왜 제자리야? 어, 펌프가 안 좋네. 다른 건 다 했다. 오, 깜짝이야. 펑크. 어? 당첨. 왜? 세고 있죠? 맞죠? 형 보이죠? 어디 어디? 왜? 안 돼! 이거 터뜨리면 안 돼! 어디? 여기 뭐야? 여기? 어머! 튜브 찢어진 거라고? 비싼 4만원인데? 설마? 아닐까? 아니야! 자, 제어를 누린다. 이거 여기 뭐 찍혔네, 여기. 하나 찍혔고. 아, 씻었는데 바람 넣어서 터진 거야? 응. 네, 4만원. 아. 마사지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마사지 하는 게. 아,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맨날 패치로 될까요? 해봐. 여기 이렇게 펑크 패치가 이렇게 알콜솜하고 패치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너무 급하게 하다가 빵꾸를 냈거든요. 패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빵꾸가 났는지 봐야 돼요. 찾아주세요. 대충 이제 한 군데가 아니래. 오, 이 났다 났다. 여기 난 곳 메꿔줘야겠다. 이거 알콜솜으로 깨끗이. 약간 뱀 이빨 자국으로 씹혔네. 와, 이거는 되게 단단하네, 펑크 패치가. 저 펑크 패치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막으면 될 것 같아. 알콜로 닦은 다음에 이거를 붙인 다음에 5분을 기다려준대. 원인을 찾은 게 타이어 마사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이어 마사지의 올바른 이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빡빡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하는 게 타이어 중앙에 잘 들어가거든. 아, 튜브를 타이어 중앙에 들어가게? 응. 제가 아까 한 거는 어, 타이어 겉주변에 있는 먼지를 닦는 정도라고 하네요. 아, 나 이걸 안 해서 내가 펑크를 낸 거지? 와. 스크래치. 이렇게 힘이 많이 드는 거였어? 엄청 들어. 어우, 귀엽다. 와, 와, 어떡해.
아까워.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펑크가 여기가 또 났었네. 근데 이제 여기가 터진 거지. 한 군데만 난 게 아니야. 이게 펑크 패치는 5분간 잡고 있으면 엄청 잘 붙어 있어. 지금 되게 잘 붙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데가 또 찝혀 있었어요. 근데 그 찝혀져 있는 데도 같이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붙여서 이 사태가 났습니다. 실패.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 팁으로 돌아왔습니다. 류코치는 이걸 1분 만에 하네. 나 10분 걸렸는데. 저는 150g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 소리. 아, 됐어. 아, 됐다. 소리가 안 나요.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튜브를 갈아봤는데요. 튜브는 나중에 리벤지 다시 도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